이번에 불거진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조합은 의혹 해소보다 문제를 지적한 MBC를 향해 언론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무관리비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매점에 물품을 살 때는 15%, 매점 개정에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19%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는 물건값도 노조의 매점이 얻는 수수료도 엄연한 세금. 공무원 노조는 수수료가 노조 수익이 아니라 마진, 이른바 거래 차액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 마진이죠, 마진. 1,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원 주고 파는 장사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20% 미만으로 마진을 보고 있어서 그걸 많다고 하면은 매점 운영 자체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뿐인데 노조의 매점이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이유로 9%를 더 얹어 총 수수료 19%를 매깁니다. 세금으로 노동조합 매점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탱하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은 없어 보입니다. 19%가 지금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예. 수수료가 결코 많지는 우리도 가장 낮더라고요.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낸 성명서를 살펴봐도 매점 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정당하다는 입장뿐 세금이 노조의 특별 회계 수입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대한 의혹 해소보다 문제를 지적했던 MBC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문제 제기에 대한 보도를 갑질로 포장해 투쟁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거리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공급은 다 밥 먹고 또 그렇게 가뜩이나 엄청 어려운데 지금. 세금 갖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아싸 나쁜 말로. 에이? 그거는 그것이 국가에서 아니 나라에서 쓰는 돈을 지구가 만들어 쓰면 안 되지. 이런 가운데 익명의 공직자들의 내부 성토가 이어졌던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는 지난 24일 이후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서버 문제로 인한 접속 불가로 설명했던 공무원 노조 측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노조 홈페이지의 공개 여부는 노조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전남도청 분위기는 공무원 노조와 온도차를 보입니다. 전면적인 감사 착수를 비롯해 노조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중단, 경비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우선 내부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전라남도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의 엇갈린 판단, 시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